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700선의 움직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505선입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오늘은요, 가장 걱정거리가 있고, 이거 폭락이라고 표현해도 될까? 유가에 대해서 가장 민감했던 종목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CJ 상한가에 들어간 이 부분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일 좀 눈에 띄고 있어요. 그러면서 CJ를 중심으로 해서 쭉 올랐었던 종목들 기억나시죠? 레몬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제가 뭐 EDGC 예, 이 종목이 좀 약간 낯설긴 한데. 예, 이런 종목들,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차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제가 서상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하네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의 어떤 그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기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게 좀 덜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네네. 좀 들으시지 않았나요? 미국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2%였는데 그러다가 지금 보합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 초반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상승 출발합니다. 네. 1700도 넘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죠. 네네.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의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재차 반등을 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전반적으로 오후 들어서 매물이 좀 나오는 어차피 뭐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겪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적감해서 해야 갑자기 되는 거. 이제 예.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합의했다. 합의했습니까? 네, 합의했고요. 네. 이제 그 소식이 나오면서 그 미국 시간의 선물이 마이너스 2%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플러스 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갔고 중국 증시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그러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관련된 내용은 이미 합의가 기대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합이 될 것이다 쪽으로 많이 이게 됐었죠. 기본적으로 예. 그 일부 대부분의 것들은 다 합의가 됐었어요, 이미. 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등을 했던 거였고요. 네. 합의가 된 사항이었었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야, 우리가 뭐 보잉이나 이런 데 자금을 투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걸렸거든요. 왜 예. 그러냐면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보잉 이익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네 보너스 받는 거 자사주 어떡해요? 예. 매입하고 뭐 이런 것들 네. 예전에 금융위기 때 맞아요. 그랬잖아요. 금융위기 때 금융업종에 이제 자금 규제금 지원하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예. 거기에다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를 했었던 사례 그거를 그대로 더 하고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뭐 규모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합의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은 그 결과로 인해서 일단은 뭐 합의가 됐다니까. 네. 내일 아침에 그냥 오늘 저녁에 아침부터 이게 미국 시각 현지 시각으로 오늘 이제 아침부터 그걸 표결을 하겠죠. 이제 그러면서 뭐 통과를 하고 그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아마 이게 회담을 돌릴 거예요. 아, 이제 예. 그러면 그럼 그몇 내용들이 시간 더 나올 있다가 건데 나오겠죠. 나오겠네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 오늘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굴뚝주들. 네, 이제 맞아요. 굴뚝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죠. 예, 이노베이션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었던 종목들, 단기적으로 소외라기보다는 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빠졌던 애들이죠.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빠졌던 네.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뭐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우리나라 5%씩이나 급등을 하고 왜 이렇게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뭐 차트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 많지 있잖아요. 그리고 물량대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1700, 1800 정도에서 1450, 30까지 그냥 빠졌잖아요. 매물벽이 매물벽이 없다는 거. 없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그 부분까지는 이제 올라가고 당분간은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했다 매물 나오고 매물 나오고 그다음에 주목할 부분이
우리나라 어제 그 금융안정정책 발표를 했고 CPMAP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그 신용 리스크로 이제 확산되냐 마냐 뭐 이거 있었는데 자금경색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해소는 받았나요? 아니고요. 일부 완화가 됐다. 예, 완화. 왜냐하면 여기에서 더 문제 생겨버리면 다시 이제 그건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돼 버리면 체력적으로 약한 쪽 같은 경우는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부가 그런 정책들을 펼쳤고 그걸로 인해서 일단은 이게 전부 다막 돈을 바로 다 걷는 게 아니라 일부 필요할 때마다 이제 돈을 걷어서 이제 그걸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투자하는 그 금융이사들도 문제가 없죠. 그리고 과거에 90년도 그때 5월 달에 문제가 있었던 주식을 증시안정기금 그때 한 100조 정도밖에 안 됐는데 4조 원 해가지고 그거 막 완전히 그쪽이 매수하면 막 지수가 폭등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 또 근데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그랬는데 이제 그때 막 그랬잖아요. 이 기금이 매수한다 뭐 이러면 후뭐 올라가고 그때부터 연기금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공적 자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시장 자체가 90년도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시작 그 다음에 저쪽 북유럽 쪽의 모라토리엄 선언 뭐 이런 것들이 좀 그쵸. 많았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밀렸어요. 그러면 그 자금을 가지고 매수했던 금융사들은 문제가 생겼죠. 그것 때문에 그쪽의 금융사들이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실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보험사나 은행이나 이건 주식을 사는 거니까 자기가 투자해서 그럼 위험 리스크 비율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손실 날 수도 있으니까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즉각적인 반응을 하긴다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하방을 좀 안정시켜주는 요인이고 그거를 위해서 동원했던 많은 이제 금융사들에 대한 부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부실을 위험을 좀 없애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좋은 거죠. 정부가 뒤에서 금융권을 도와주겠다는 얘기네요. 그 일단은 직접적인 뭐 자금 투입보다는. 그쵸. 근데 근데 한 단계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러면서도 일부에서는 뭐 그게 또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뭐 나쁜 것만 보면 나쁜 것만 보이고요. 좋은 것만 보면 좋은 것만 보이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급등을 한다고 해서 뭐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마냥 그때. 좋은 건 아니죠. 급등하면 또 밸류 부담 얘기 또 나올 테니까. 근데 이제 뭐 계속적으로 하방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해와서 미국 시장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뭐 하방은 언제 찍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더 빠졌지만 혼나 틀렸죠.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지금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잡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고, 그럼 그쵸. 요즘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 그거 아마 예측 못 하실 것 같거든요. 해야죠. 신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2000포인트 가고 뭐 2500포인트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다시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뭐 천이 깨지고 뭐 세상 망했다라고 할 필요도 아, 없는 요즘 거고. 말하면 1200, 1400 이렇게 얘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도 그건 누구도 될까요? 모르죠. 만약에 이 일이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코로나 이슈가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아직까지 확산되고 있지 않은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뭐 여러 곳으로 갑자기 전마다 또 확산이 돼 버리면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이 안정을 찾았고 우리나라도 일단 외부 유입이 좀 많아졌긴 했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좀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그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이탈리아도 지금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쵸. 맞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 우리나라 주춤했던 그 기간 정도 한달 정도 이후부터 이제 좀그 증가율이 꺾이고 있는 게좀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좀 안정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그대로 간다면 지금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급하네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 한번 동시효과 상황 진행이 되고 있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좀 눈에 띄는 것은 뭐 보시는 것처럼 SK이노베이션 등의 이런 이 산업재 섹터 종목들, 그러니까 소재, 뭐 산업재 이쪽의 종목들이 좋다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강한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반등의 흐름이 어제 오늘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오늘 1700선의 흐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506선의 움직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주춤한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뒤를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바이오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수는 어느 정도 강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달러 대비 원화의 움직임도 뭐 크게 변동 없이 20원 이상 떨어지면서 1228원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